안녕하세요. 행복한 유튜버 갱스터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봄맞이 하고 계신가요? 저희 집 마당 정원에도 예쁜 꽃들이 향기까지 더하니까 너무나 행복한 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아주 출근하기도 싫어진답니다. 백합들도 새순을 아주 꽃처럼 올렸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꽃꽃대 아떼떼인가요? 꽃꽃대 꽃꽃대인지 아주 향기도 나는 앙증맞은 수선화입니다. 수선화도 종류가 참 많죠? 그리고 제가 항상 자랑하던 원종 튤립이 요렇게 뾰족하게 꽃봉오리를 올렸어요. 꽃이 피기 전인데도 아주 두근두근 설레이고 꽃이 많이 기다려집니다. 여기 좀 보세요. 요것은 무엇인가요? 잎은 튤립이를 닮았고 꽃은 무스카리를 닮았어요. 그리고 요 아이들 튤립이 욕심내고 나중에 사서 심었는데요. 꽃봉오리도 올렸지만 제가 고를 때 또 자구 달린 튤립 부근을 골랐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새끼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요럴 때도 개이득입니다. 수선화들이 정말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요렇게 겹수선화 또 아주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히아신스는 또 향기가 어떡해요. 아주 마당 가득입니다. 요 히아신스 오른쪽에 보면 아주 작고 노리끼리한 애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작년에 옮겨 심기 할 때 빠뜨린 애들 요즘에 다시 옮겨 심었더니 저래요. 튤립이 좀 보세요. 겹 튤립이라서 봉오리부터 아주 뭔가 다르죠? 아이고 정말 하루하루 요것들 보는 재미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양지 가장 양지 바른 쪽에 봄에 피는 구근을 심으시면 이렇게 빨리 봄꽃을 만납니다.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예쁜 정원 꾸미세요. 봄꽃들이 지고 나면 또 꽃밭이 허전하겠죠? 그래서 여름, 가을 이때 피어날 꽃들도 중간중간 심어주세요. 이제 여기부터는 겨울에 아주 더 추운 곳, 음지 그런 곳에서 월동하는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는 아스타예요. 얘는 가을에 피는 꽃인데요. 아주 일찌감치 포기 나누기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리고 원추리는요.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굉장히 덩어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월동을 잘하나 봐요. 새순을 이렇게 기특하게 올렸습니다. 그 니포피아는 제가 처음 심어봤는데요. 뿌리가 아주 두껍고 강해 보여서 이쪽에 심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왕겨를 덮어줬는데 이 분홍 바늘꽃이거든요. 얼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남부에서는 그 양지 바른 쪽에 심어도 월동이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 보온을 더 잘해서 제가 양지 쪽에 심어봐야겠어요. 그리고 매발톱은 양지나 음지나 똑같이 월동을 잘했어요. 어쩌면 음지에서 또 더 잘한 것 같기도 해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아이고 꽃 피면 또 얼마나 예쁘겠어요. 이게 종류가 달라서 잎의 색깔이 조금 다르네요. 그리고 금낭화, 봄의 전령사 금낭화가 음지에서 이렇게 월동을 잘했습니다. 그 금낭화 앞에는 여기 목수국 바닐라 프레이즈 그 작년 5월 22일에 그 삽목한 삽목둥이들인데요. 이렇게 새순을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올려주고 있어요. 아이고 너무 기특해요. 얘네들 잘 키워서 나눔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베로니카 너무 월동을 잘해요. 봄에 꽃 한번 보여주고 그 줄기와 잎이 그 지피식물처럼 땅을 이렇게 뒤덮거든요. 아주 예쁜 아이예요. 베로니카도 한번 심어보세요. 이 아이들도 일찌감치 포기나는 게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쭉 일렬로 앞쪽에 피면은 너무 예쁠 것 같고요. 그리고 추위에 강한 애 에키네시아 빠뜨리면 또 서운하겠죠? 에키네시아 얘들도 포기 나누기 한 게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았고요. 그 다음에 루드베키아, 얘는 겹 루드베키아인데요. 아주 사자 얼굴같이 예쁜 아이예요. 그리고 얘 분홍 구절초? 얘도 정말 음지에서 월동을 참 잘합니다. 그 뿌리 번식한 아가들 이렇게 떼서 심어줬어요. 그리고 이쪽에 음지에 진짜 추운 곳에 있는 에키네시아도 이렇게 빨간 새순이 어찌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아이리스는 정말 월동을 잘하죠? 얘는 그냥 아무데나 심어도 생명력이 아주 강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큰 꽁의 비름. 얘도 너무 월동을 잘하고 번식도 잘하고 가을에도 예쁘잖아요. 그리고 여기부터는 다시 양지 쪽입니다. 여러분, 불로초, 얘는 세잎꽁의 비름이라고도 하잖아요. 얘네들은 작년에 사가지고 너무 소중해서 양지 쪽에서 키웠어요. 근데 음지에서도 그 월동을 잘할 것 같긴 해요. 얘들은 대구국한데요, 그 음지 쪽 애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양지 쪽 애들만 살았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한잎세이지, 너무 사랑스러운 한잎세이지가 이렇게 월동을 잘했어요. 너무 귀엽죠? 아우, 토종앵저도 꽃봉오리를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영상 보시고 자리 잘 잡아서 멋진 정원 꾸미세요.